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して 이끄 우리たち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하리를 것도 시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っていうのは 자신의 의지가 強くて 자기 중심적인 존재なんです.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이르기には 와가 인생, 나의 인생도 이은んです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가 인생은 와가 思い 통리니 生きるぞというんですね.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참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르미데와 뭐 지신가 아때 익히테르 요니 아노 기코에 미에るんですね.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혼토와 소데와 아리마센. 매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네치 심파시 나얀데르노가 닌겐노 세카츠 진세란데스.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학생들 미나상과 벤쿄니 쓰이테 심파에 나얀데마스. 또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맞다. 시고토니 쓰이테르 가타와 시고토니 쓰이테 심파에 나야미가 아르토모이마스. 또 우리가 나이를 들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맞다. 도시오 도레바 겐코니 쓰이테 나야미 심파에 시타리시마스. 다 아는 것처럼 자신 있어 보이지만 사실 모르는 것 투성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스베테오 시테이르카노요니 후르마운데스키도모 지지마 젬무 와카라나이노가 와시라나이노가 와타타치노 진세난데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도르요니 이키레바이노카 혼토와 와카라나이노니 그노나카데 이치니치 이치니치오 키테이른데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TV 방송이 있습니다. 고요히토비토니 대상으로 스크라레타 텔레비 방송이가 아리마스. 한국에서 약 30년 정도 계속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에 30년간 지속그 방송이란데스. 건강, 음식 그렇게 살아가는 뭐 지혜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막 건강과 食べ物とか 日常生活に 필요한 ものを 소개하시고 教える そのような 방송이란데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를 통해서 자기의 궁금한 것을 묻고 살아갑니다. 저는 방금에 도시대 지분노 기진하루 도쿠로 기이따리 시테르 소노요나 방금이란데스. 그런데 얼마나 물어볼 게 많은지 30년이 지나도 안 끝나요. 그래서 도리호도 기쿠베키 오토가 탁상하루가 30년간 다때 이마데모 소노 방금이야 왔대마센. 아마 이 방송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분 특별한 이유가 나이가기니 그는 방금이와 에이엔이 지지크 것도 되쇼.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는 요노나카와 세계와 인간의 지혜では 이해できない 것들에 미치 아우레てるからなんです.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레카지 키쿠っていうのは 키쿠 아이테니 신뢰する 의미가 있는んですね.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죠. 학생과 학교에 선생이 질문したりします. 그런데 선생님 모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선생이가 지나갔다라 지나갔다라 도시요. 고유 의탕아이 못해 키크 고도모와 각세와 이마센. 길을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심하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미치요 키크 도끼님은 의탕아이 나가라 미치요 키크 요나 히토와 이마센.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어쨌든 후신나 히토다따라 도시요. 아, 길을 모르는 것 같은데. 도야라 미치가 바깥에 나이온다라 이상한데 알려주면 어떡하지? 또 행나도꾸로 오시에라레따라 도시오. 이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려니 저또 후신이 오모하레르요나 시도니와 뭐 사이쇼가라 키카나이 하즈데스네.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되고 실패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소리요나 시도니 키이따라 소리야 뭐 마찌가테 미치니 이끄시 실패스르니 기마테마스.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보면 참 불안전한 모습들입니다. 시카지 히토가 다요테르스노 타이쇼를 미루토 혼토니 아코 후안테나 모노니 타요르んですね. 기껏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나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요테르 모노가 그조야 모토 지분요리 지식기가 아리소나 히토난데스. 이 시대에는 지식을 모아놓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마노 시대와 저는 지식이 조가 아츠메라레테이루 인터넷토니 다요테마스.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私たちは人や世に頼ってはいけません.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私たちはただ神様に信頼し頼っていきましょう.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神様は全ての人に頼られるべき真なる方だからです。 시편 37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あなたの道を主に委ねよ。主に信頼せよ。主が成し遂げてくださる。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私たちは神様に聞いて人生の方向を決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に聞くということが祈ることなんです。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知るためには 神様に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 나가야 합니다. 祈りを通して神様の御心を聞いて神様の心にかなう方向に向かっていくわけです。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しかし祈る時に自分の基準に沿って祈る人がいます。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神様の御心じゃなくて自分の基準に立ててそれによって祈る人がいるんです。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내 방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しかし祈りながらこういった自分の方向性、自分の思いを全部手放さ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돼. 自分の望むところじゃなくて神様が望むところにために捨て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아까 나눈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先ほど 読み上げた 시편에 書いてある 요니 하나님께서 나시토게루고토가 되기나くなります. 우리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노리だけじゃなくて 御言葉や聖霊によって私は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が分かります。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皆さん私たちが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その正解はこれなんです。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それは私たちは神様の栄光のために生きる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じゃあ神様に栄光を返す人生ってどのような生き方なんでしょうか。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神様はただ救いにだけ関心があるんです。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それで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この世にお与えになったほどに救いを完成したんです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神様の栄光のために生きるということはこの救いに預か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구원은 아니죠. しかし救いは自分だけの救いになってはいけません。 모든 인류를 향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人類のためのものが神様の御心だからです。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ですから救いのために私たちが生きる時にそれが神様の栄光になるんです。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인과 신고의 선조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인과 스타리고토니 자신의 스베테오 가게돼 있다고도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삶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자신의 인호치오 가게를 받은 시 福音を述べ伝え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自分の栄光の声のためじゃなくて神様の栄光のために福音を述べ伝えていったんですね。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ですから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一9章23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私はすべてのことを福音のために知っています。それは私も福音の恵みを共に受けるものとなるためなのです。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同様に私たちも福音のために生き神様に栄光を返す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じゃあ私たちは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でしょうか。 그 둘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번째 として 하나님의 恵みを 기세られたものとして 生きることなんです。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죄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지분도 곰봉도 나눴더니 뭐는와 뭐 찜시가나이 미스바라시 미지면아 모노난데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베기까 서로 나미 강가나가라 뭐 신우시가나이 손자에다나 또 강가리온이 나리마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시카시 고노요나 와타샤시요 카미사마 유르시테 구다사리 메그미요 아타에테 구다사이마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와 못해 하나님께서 메그미요 기세레타 모노토시테 이끼나케레와 나리마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그미요 기세레타 모노토시테 이끼르테 이것도와 쯤이가 지분 지신고 시아이스르고 데키나이오니 쓰르고토난데스. 우리가 다시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쯤안에 쯤이니어 때 개가레나이오니 쓰르고토난데스. 이 죄에게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쯤이니 메그미가 돌아와를 때와 이겨나인데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향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메그미 오시나 때시마이 쯤이니 무카 아이무치 인생이 나때 시마우카라란데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두 왕이 있습니다. 세이촌이와 이다이나르 오토시테 효과사레테이르 흐다리노 오가 이마스.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에요. 소리와 다비데 또 소노몽데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 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다리가 이다이나르 오토시테 효과사레타니와 두츠노 교츠스루 도코로가 아니마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교츠스루 도코로가 후다리니 왔단데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둘이와 후다리 또 뭐 메그미요 기세라레타 모노다 이것도란데스.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메그미요 기세라레타 다키잖아 그때 메그미요 기세라레타 모노라시쿠 이키테 있단데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메그미요 기세라레타 모노토 시테 슌 이로쿠바레루 고토 오코나테 있다 또 세이쇼니와 카이테 아리마스.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 나갔습니다. 삼비오 사사게 레이아요 도시대 비시노 미만이 숨이 익기마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삼인사바는 미고토바니와 미미오 가타무케테 있단데스. 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준시나가라 아윤데이마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슈오소레 가시코모 고코로 모테 아윤데이 있단데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그들을 높이시고 축복하셨어요. 고니오니 메그미노 나칸 이르 카레라오시와 다카메 슈쿠쿠시테 하겠단데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죄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가시의 시간이 나갈 때 쓰면요 때서는 메그미요 우신한테 심하이마스. 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행하게 됩니다. 또 고르시 심하오 쓰미요 가시테 심았다는데서. 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행하게 되었어요. 쓰면요 때 구조 수하이스루 또요 맞다 쓰미요 오카스요니나 때 심하이마시다. 성도 여러분, 예, 미나상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죄와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그미노 나칸 이키르테 이것도와 즈마리 쓰미 또 타타카우 이것도난데스. 죄로부터 나의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쯤이카라 와타시가 우케타 메그미요 마모루 이것도난데스. 이 모습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레가 메그미요 기세라레타 히토노 스가타데 아리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미나산,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합니다. 와타샤치와 마이니 치바르치 도노요니 키르베키카 나얀데이마스. 또 걱정을 합니다. 왔다 심파시데이마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카시 와타샤치가 도노요니 키르베키카서는 고따이와 타다 카미사마니 아른데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와타샤가 도스르바 이키노카서는 고따이와 타다 카미사마니 아른데스.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크 와카나나이 도스레바 이노카 와카나나이 도끼니와 카미사마니 치카지테 이노테 구다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미사마니 이노리 키테 구다사이. 내 지혜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분의 지혜야 요노모노니 다요나나이오니 심하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는 인생은 결국 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요 진세와 야가테 호르부 진세니 나르카라난데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에는 시카시 카미사마니 이노리 모토메 카미사마니 다요루 소노 진세와 비록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토에바 그르시미야 실행이 아때모 카미사마카라노 시쿠쿠가 소코니와 아리마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미고토바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돈을 이끼리 베기까 소리요 지나게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꼬버리는 것도 고난이 마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을 전하며 구원을 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은혜를 지키며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오직 인생이 나 그때 각신을 못 이끼는 인생이 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 축복합니다.